오늘은 저번에 이제 챕터 2 남은 게한몇개 있는데, 다는 안할 거고, 하나는 좀할 거고, 하나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드리킬 캐릭터 좀 초반부 모티베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까지 할 거고, 챕터 3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모티베이션으로 이그잼플을 많이 주고, 두 번째는 그거라거든? 파이나잇 그룹의 듀얼 그룹 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대수 때 했던 거라서 그냥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만 해올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디지클릭 캐릭터 가지고 너버필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건 디스크리미넌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볼 건데, 그거는 아무튼 다음 주에 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에 했던 거다 까먹었기 때문에 요약을 해보면은, 이 QZN에 대한 링 오브 인티저가 GZN이라고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넌트의 이제 그 사인은 얘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값 자체는 이걸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봤고, 그러면 이제 제타 P의 N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P가 라미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P가 M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디스크리미넌트 나누는 거랑 if에 올리프가 된다. 왜냐면은, 이 디스크리미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프라임 파워들이 전부 P를 M을 나누는 P로 다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N을 나누자는 P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어떤 A가 있으면은 그 A에 멀티플리커티브 오더가 정확하게 N이다 라는 걸 알아냈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제 특정한 형태 뭘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특정한 형태의 그러니까 뭐 KN 플러스 1 이꼴의 어떤 프라임이 엄청나게 많다, 무한히 많다 라는 거를 뭐 보였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여기까지 가고서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갈 건데, 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뭐였지? 일단 한번 봅시다. 이제 P가 N을 나누지 않는 걸 가정할 거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P에 위 올려 있는 그런 프라임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무토고유티가 이제 모두 P에 대해서 전부 디스팅트하다라는 거를 첫 번째 렘마로서 보일 건데, 내가 이거를, 이거는 내가 까먹고 준비를 안 했나? 했을 것 같은데, 잠시만. 그치, 이거 하고 내가 넘어갔었지.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한 게 그냥 얘 때문에 나오거든. 이게 n이 된다는 거는 이미 그냥 이거 뭐냐, 이 제타 n에 대한 모식이니 그 거시기를 하면 되잖아. 뭐였지? 뭔지 알지? 그거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 그, 프리머티브 루트가 아니라 그냥 n 서브 유닛이라서 그냥 다 곱하면은 이게 정확히 n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이게 x에 n-1승부 쭉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제타 n하고, 제타 n의 제, 왜냐면 그, 이게 프리머티브 루트니까 이렇게 써지겠지. 모두 이미 루트블 유닛은. 얘가 모두 p에 대해서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타 n 빼기 제타 n의 j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쓸수 있거든. 제타 n의 1마이너스 제타 n의 j마이너스 1. 근데 얘가 모두 제로란 소리야. 그러면은 1마이너스 제타 n의 j마이너스 1이 모듈러 제로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P가 N을 나누지 않고 있지. 따라서 N은 모듈러 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모듈러 제로인데 얘는 모듈러 제로가 얘는 모듈러 제로가 아닌데 얘는 모듈러 제로니까 모순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건 전부 다 디스팅트하다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건 좀 조심스럽다. 아니 나 맞나? 응, 이건 조심스럽다.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이 레지드 필드에서 전부 디스팅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아쉽게도 P가 N을 나누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게 우리가 이미 이그 P, 제타 P에 대해서는 제타 P가 1-E 프라임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부 1인 걸 알고 있지. 정확히는 1- 제타 P가 0이니까. 그래서 이거 때문에 성립 나누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전히 P가 N을 나누지 않는 걸 가정할 거고 그다음에 P가 above 위에 있다라고 할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프로베니어스 오토모피즘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 안 했나? 아무튼 간에 이게 이제 원래 뭐냐면은 이 친구의 그 레지드 필드를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지? 대충 갑시다. 아마 내 저번 시간에 이런 노테이션 썼던 것 같아. 이 레지드 필드는 이게 파이나이트 필드라서 얘에 대해서는 프로베니어스 오토모피즘이 존재하거든.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G배로 가는 이미 서젝티브니까 여기에 그 프로베니어스 오토모피즘에 해당하는 이쪽에 이미지가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걔를 하나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게 그 세퍼러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특정한 경우를 한번 보자. 찾아가 보자. 마지막 했던 거니까 여기 있다. 이게 이제 그 얼라이파이 한 경우 얼라이파이 한 경우는 이게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래서 이게 더라는 말이 붙은 거는 이제 그런 의미고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그마 P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딱 이것까지거든. 제타 N을 액팅하면은 얘가 제타 N의 P가 된다는 것까지밖에 몰라. 아, 정확히는 이게 모듈러 P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쓸게요. 시그마 P에 제타 N을 액팅하면은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밖에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앞에서 전부 디스팅트하다라는 걸 보였지. P가 나누지 않는 경우, N을 나누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전부 디스팅트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이게 이퀄이 되어야만 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논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P에 대한 오더는 정확히 그 레지드 필드의 익스텐션 디그리랑 똑같다는 거는 이제 그 프로베니어스 오토모피즘에서 나오는 결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고 하면은 그러면 시그마 F가 1이 된다는 거고 시그마 F에 제타 N을 하면 이게 제타 N의 PF가 그냥 이거는 그냥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건데 얘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확히 P의 F가 N에 대해서 모듈러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이제 P가 얼라이파이기 때문에 E가 1이지. 그래서 이 FR이 파이 N이어야 할 텐데 당연히 R이라고 하는 건 넘버 오브 프라임 개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쭉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이 F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이 모듈러 N에 대해서 P의 F, 쉽게 얘기해서 모듈러 N에 대한 P의 오더라고 보면 돼. 그 멀티플리카티브 오더. 그 멀티플 오더가 정확하게 F로 나타나고 그 F가 정확하게 레지드 필드 간의 이센셜 디그리인가, 이너시아 디그리다라는 거를 확인된 거지. 그리고 지금 이 FR equal pi N에 대해 라는 이퀘이션, 펀더멘탈 이퀘이션이 나오는 결과가 그럼 넘버 오브 프라임 개수는 정확하게 이만큼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피가 스플릿 컴플릿 한다라는 소리는 무엇이니? 알이 정확하게 파이 n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고, 이 말은 즉 f가 1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p가 모듈로 n에서 1인 경우, 그런 경우만 이제 컴플릿 스플릿 하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가죠. 사실 이제 이 앞에 결과, 이 2.13의 결과는 p가 n을 나누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본 건데, 이제 p가 n을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 볼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거칠게 있긴 한데 뭐 어렵진 않았으니까 해보도록 하죠. 내가 이거 적어둔 거를 컴퓨터로 안 옮겨놨구나. 대충 해야겠구만. 대충 갑시다. 아이디어는 단순해. 이게 이 제타 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나누는 경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p가 n을 나누는 경우고 그다음에 그 p에 대한 파워를 p의 a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q 제타 n을 두 개로 스플릿할 수 있단 말이야. 정확히는 이 z 얘를 이두 개의 컴포지팅 필드라고 볼 수가 있어. 왜냐면 저희 리니얼리 디스조인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해요.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쓸 거야.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은, P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는 토탈리 라이파이드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나오는 그 E를 E1, F1, R1이라고 하면은, E1이 정확하게 distance degree가 돼. 이거가 돼, 이게 되는 거지. 당연히 F1과 R1은 1인 거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그 prime factor 할때 나왔던 결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line over 할 때는 앞에 결과를 쓰면 되지. 나누지 않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 경우를 내가 E2, F2, R2라 쓰면은, 이건 이제 P가 얘를 안 나누니까 unlify 할 거고, 그러니까 E2가 1일 거고, 그다음에 아까 F2랑, 뭐, 아니, R2가 뭔지 모르지만 있다라는 건좀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는 얘가 1로 갔을 때거든? 얘를 이제 E, FR 이렇게 쓰면은,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EFR이 이렇게 익스텐션 하면서 나오는 그, 체인들의 관계식을 알고 있지?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일단 알고 있어. EI, F는 FI, R은 RI. 사실은 얘네 전부 다 나누기로 바뀔 거야. 원래 나눈다는 사실까지 알수 있어. 오른쪽 친구가 왼쪽 나눈다는 사실까지 알수 있는데 그냥 지금 정보 얘만 있으면 돼가지고 얘만 가지고 다쓸 거고 그럴 때뭔 짓을 할 거냐면은 EFR이 정확하게 N이지. 아, 이제 파이 N이지. 이센셜 디그리니까. 그다음에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 사실은 F2R2가 파이 N over P의 A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값이 내가 한쪽은 E1을 가졌을 거고,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쪼개 쓰면은 이 값이 정확하게 파이 n이 돼. 그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을 거냐면은 e가 정확하게 e1이고 f가 정확하게 f2고 r이 정확하게 r2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로 얘에 대한 정보까지 얻어낸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개를 더 추가적으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저번에 슬쩍 얘기했던 건데 이런 걸 알고 있었지 우리가 K가 있고 L이 있으면은 여기에 디컴포지션 필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너시아 필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익스텐션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각각 역할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쪽에 내가 항상 쓰듯이 이게 E, F, R을 쓸 건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스플릿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너시아 D그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라인파이만 발생한다 라는 거를 내가 보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러고 나서 책을 살펴보았을 다른 책을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플레임이 L프라임이 있어 서브 익스텐션 오브 L such that L프라임 오버,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P프라임이 언라이파이드 한 경우, 그러면은 이 L프라임이 정확하게 T배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일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라이파이 한것 중에 가장 큰게 T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언라이파이 했을 때 맥시멀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그 여기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또 스몰리스트하는 어떤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어. 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스몰리스트하는 필드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디컴포지션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하는 거랑, 이렇게 갔을 때 뭐가 어떤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정보에 대한 거랑,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서 봤을 때 어떤 정보들과 비교했을 때 얘가 정확한 경계선, 이두 개가 경계선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를 찾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그건 아니라서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쓴 거고,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 왜냐면은 그냥 되게 간단한 짓을 할 거라서 전부 다 컴포즈 필드를 그냥 만들어 버려.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라이파이드는 필드, 그 컴포지션 필드에서 내용이 보존이 돼. 왜냐면 그 디스크리미넌트에 대한 정보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보존이 돼. 그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2가 1인 거니까 이렇게도 2가 1인 거지. 그래서 요만큼이 2고 요만큼이 2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옆으로 썼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 체인이잖아. 근데 지금 익스텐션 디그리가 전부 2로 동일하단 말이야. 맞나? 그, 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여기서, 뭐야, T배랑 L'에서 L까지 올라갈 때2 된다는 거는, 이게, 아까 정보가 유지가 된다고 한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이 먼저 이에 대한 정보를 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필드면은 그렇게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일단 아 확실하게 언리파이 알고 있는 거는, 네네 여기에 대한 프라임을 내가 이제 배에 더블 프라임 할게. 그 얘는 온라인 파일이. 왜냐면 이게 이렇게랑 이렇게, 뭐지? 이렇게랑 이렇게 둘다 언라이파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컴포즈 필드도 언라이파이야. 이건 이제 디스크리미넌트를 나눠야 라이파이 한다라는 거를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고. 그다음에 고민해보자. 나도 지금 여기가 살짝 지금 확신이 없는데, 잠깐만.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놨을까? 그 E가 라미파이 관련된 그 인덱스인 거지. 라이파이 인덱스. 그런데 일단은 이유는 뭐 대충 알겠으니까 응? 일단은 네,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오케이, 이건 내가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는 다음 시간에 찾아와 볼게. 안 까먹으면 찾아와 볼게. 일단은, 이거는 클레임 부분은 정확하게는
확신이 없는데, 아마 맞을 거야. 이게 온라인 파이드인 경우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용할 거고,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하면 여기가 이라는 것까지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러면은, 히베랑 히베 엘 프라임이 같다라는 정보가 나오는 거라서, 왜냐면 이제, 이렇게 체인인데 둘다 익스텐션 디프 2니까, 이게 1인 거지. 그래서 엘 프라임이 티베에 들어간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이너시아 필드가 온라인 바이언 한것 중에 이제 라지스트 한 친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은, 지금 정확하게 여만큼에 해당하는 게 E야. 익스텐션 디그리가 E야. 쉽게 얘기해서 여만큼을 지금 온라인 바이 한 거지. 그러면 이 온라인 파이 한 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 친구가 불필요한 거다 지워버리고, 이 친구가 바로 이너시아 필드라는 걸알 수가 있어. 일단 이 정도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너시아 필드인 걸 구했으면 그 다음은 조금 할 만한 게 대충 체인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걸 우리가 GN인 걸 알고 있고,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대충 쓸게요. 알아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갈로아 그룹이 정확하게 이제 이너시아 그룹이 될 텐데, 이 이너시아 그룹이 이게 돼야 된다는 거는 이제 그 갈로아 시오리 이용해서 나오, 갈로아 시오리를 이용하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두 가지 정보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그럼 디컴포지션 그룹이 뭐냐라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거에다가 P로 제너레이트한 거도 된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대요. 사실 나는 이건 별로 생각 안 해왔어.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이너시아 그룹과 디컴포지션 그룹을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증명을 좀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이제 내용 결과는 그냥 볼게요. 나머지 결과는. 데피니션 먼저 보면은 Q, 제타, N 플러스가 뭐냐면은 맥시멀 리얼 익스텐션? 리얼, 맥시멀 리얼 익스텐션? 대충 뭔지 알겠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Q랑 Q, 제타, N 사이에 있는 리얼 익스텐션 중에 제일 큰 건데, 얘가 정확히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은 이렇게 나타날 거. 이건 뭐 그냥 갈로아그룹 컨주게이트에 대한 픽스 필드라고 보면 되지. 그냥 그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잠깐, 나도 이제 좀 헷갈려가지고, 대충만 얘기하고 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총, 세 가지였나? 세 가지를 동시에 어뷰징 하는 노테이션이거든? 두 가지였나? 세 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자체도 프라임이라고 불러. 여기서는. 정수론의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프라임 아이디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기억이 안 나네. 정확히는 이 밸류에이션의 이키반스 클래스지. 이키반스 클래스들을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뭐 적당히 그냥 뭐 노멀라이징해서 하는 거를 이제 프라임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 알큐니안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슬로트 밸류, 진짜 에슬로트 밸류, 그걸 아마 알키미디안 프라임이라 부를 거고,
다음에 논 아르키메디안 프라임 아이디어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로 만드는 거지 그 친구일 거야.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프라임이랑 부른다는 거고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 여기서는. 근데 당연히 그 밸류에이션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 알제브릭 익스텐션이면은 적당히 파워가 붙는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그 아마 그 파워가 정확하게 라미피케이션 인덱스랑 아마 일치를 할 거야.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알큐디안 프라임, 정확히 알큐디안 뭐 애슐트 밸류, 그 애슐트 밸류가 뭐 라인파이 하다, 온라인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 아무튼 뭐 그런 결과들이 뭐 이게 PM이면은 라인파이 한 경우는 뭐 이런 경우밖에 없다,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프라임 파워가 아니면은 이게 온라인 알큐디안 제형은 좀 온라인파이 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대요. 그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리얼 익스텐션에 대한 링어블 인티저는 그냥 얘도 좀 예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 이제 디리크리 캐릭터로 갑시다. 디리크리 캐릭터도 사실 내가 그막 얘기를 자세히 할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룹 시오리 결과물들이어가지고 뭐 크게 얘기하기가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보면은 이 디리크리 캐릭터가 뭐냐면은 그냥 멀티플리카티브 호모모피즘이야. 여기서 열로 가는. 근데 이제 얘를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조금 노테이션들을 어뷰징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m이라고 하는 게 n의 배수, 그러니까 n이 주어졌을 때 n보다 n의 배수 m이 주어지면은 이 카이라고 하는 맵을 이용해서 이 맵을 인듀스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유닛 그룹을 여기 유닛급으로 가는 그룹 호모모피즘을 알고 있지? 왜냐면은 그냥 내추럴 프로젝션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랑 얘를 합성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로 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n이 주어지면은 이 캐릭터를 n의 배수에 대한 캐릭터로 바라볼 수가 있어. 근데 이쪽은 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 우리가 관심이 갖는 거는 그러면은 얘를 더 작은 숫자에 대한 캐릭터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 관심 있는데. 이제 그 경우 중에서도 가장 미니멀한 걸 찾을 수 있겠지. 왜냐면 이제 n보다 작은 거는 파이나이트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미니멀한 친구를 우리는 컨덕터라고 부를 거고 캐릭터의 컨덕터라고 부를 거고. 그럼 만약에 컨덕터가 이 캐릭터의 컨덕터 자체에 대한 모듈러로 나타나는 함수였다고 하면 그런 경우 이제 프리모티브라고 부를 거야.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경우는 당연히 오드라 부를 거고, 마이너스 1을 1로 보내는 거지, 이제 이븐이라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수 있는 정보가, 이 카이라고 하는 게 원래 모듈러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인데, 이 모듈러에 대한 정보는 쉽게 하면은 그 약간 피리오딕 함수로 바라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피리오딕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G에서 C로 가는 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될 거냐면은, 지금, 여기 유닛 그룹은 GCD가 1인 경우니까 GCD가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그냥 0으로 다 디파인을 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럼 컨덕터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컨덕터, 그러니까 프리모티브의 역할이 뭐냐면은 제로를 최대한 적게 만드는 거야. 이 프리모티브 캐릭터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G2, Gboard 2G랑 이러한 함수가 있으면 얘를 이용해서 내가 얘를 인둘 수가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지 그냥 0, 1, 0, 1, 0, 1, 0, 1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 근데 얘로 바라보면은 조금 복잡해지네. 똑같나? 얘는 이제 0, 1, 0, 1, 2, 3, 4, 0, 1, 똑같네, 얘는.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거 지금 그 C스타로 가는 펑션인데 그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의미인 거죠? 0101을 반복한다는 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방금 거?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얘는 1밖에 없어가지고 1을 네네. 1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얘는 별로 좋은 예식 아니었고. 아, 그러네. 아, 그거밖에 안 그래서 됐구나. 그래. 이건 뒤에 예시를 보자. 뒤에 예시를 보면은, 이런 경우인데, 아무튼 봅시다. 아무튼 컨덕터 역할은 그 약간 그 제로를 as possible as 미니멀하게 갖고 싶은 거거든. 적게. 아무튼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적은 빈도로 나오게. 아무튼 보면은 이 디모트 팔지를 생각해 봤을 때얘 1을 함수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1을 1로, 3을 마이너스 1로, 5를 1로, 7을 마이너스 1로. 일단 알수 있는 정보는 이게 마이너스 1이 이거니까 이게 어디인 걸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실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카이 1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 4가 그냥 A랑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랑 같이 똑같고 이렇게랑 같이 똑같고. 그래서 애초에 얘를 여기에 함수로 바라볼 수 있어. 1을 1로. 그다음에 저 3. 같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거? 그 카이 A 플러스 4랑 카이 A랑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정의했나요? 아 내가 정의 제대로 못... 그냥 저렇게 하자라는 그거인 거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선이 많았는 결과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줄이는 방법은 지모드 2G로 가야 되는데 지모드 2G로는 줄일 수가 없지. 왜냐면 지모드 2G는 트리비얼 캐릭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미니멀한 n이란 걸알수 있고, 그래서 컨덕터가 4인 거를 알 수가 있어. 나 이거 또 뒤에서 계속 볼 거야. 같은 예제 반복할 거라서. 아무튼 그렇고요. 하나 더 보면은 이제 지모드 6 같은 경우에는 얘 컨덕터 3으로 볼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얘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정했을 때 1을 1로 보내고 3을 2를 마이너스 1로 보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지금 5라고 하는 거는 2 모드 3이잖아. 사실 이 부분을 이거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사실 이 둘이 지금 같은 캐릭터, 그러니까 모드 6로 바라봤을 때. 모드 6로 바라봤을 때 같은 캐릭터인 걸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얘에 대한 컨덕터는 적어도 3보단 작거나 같겠지. 근데 뭐 여기서 더 줄일 수 없으니까 3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얘로 한번 볼까? 아까 내가 하려는 게 뭐였냐면은 얘로 한번 봅시다. 내가 모드 6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정수에 대한 함수로 확장을 한번 해볼게. 0, 1, 2, 3, 4, 5 까지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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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란 말이야. 1, 마이너스 1. 지금 보면 0이 이렇게 3번씩 나왔는데, 얘를 이제 모드 3에 대해서 바라보면은,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지금 0의 빈도가 줄인 게 보이지? 줄어든 게.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발생을 시켜. 그래서 0이 최대한 적은 빈도로 나오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렇고요. 얘는 이제 S 이로 봤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론적으로 다룰 때는 그냥 프리머티브인 케이스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애초에 얘들 이런 함수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냥 얘로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접근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프리머티브로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을 볼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두 디리클린 캐릭터의 컨덕터가 F랑 FK이랑 FF사이라고 했으면은 이 둘의 곱을 다시 프리머티브 캐릭터에 대응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면은 일단 중간에 한번 거쳐가야 될 함수가 있어. 일단 이두 컨덕터의 리스트 커먼 멀티플에 대한 거에서 C로 가는데
함수 자체는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겠지. 뭐 이거 well-defined 되는 거는 그냥 잘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감마에 대한 프리모티브 캐릭터가 있겠지. 어소시에이트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의 컨덕터에 대응되는, 컨덕터에 대응되면서 그 컨덕터에서 정의된 프리모티브 캐릭터가 있을 텐데, 그 정확한 그 프리모티브 캐릭터의 얘를 대응시키면 돼. 그러니까 define은 그렇게 하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사실 내가 적진 않았는데 어떠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냐면은 어떠한 정보를 알 수가 있지?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컨덕터 두 개가 코프라임이면은 그러면은 이두개 곱한 거에 컨덕터는 그냥 각각의 컨덕터를 곱하면 돼. 이거는 아마 확신은 없지만 얘 컨덕터가 얘가 나올 진 않겠다. 얘가 더 작게 나오겠지. 이거 지금 확신이 없네요. 아무튼 이제 GCD인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생각 안 해봤거든. 생각 안 했는데 보이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GCD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또 넘어가면은 이제 또 EDF3인데. 얘는 이제 진짜 한번 곱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이렇게 정의할 거고, 얘는 12에 대해서 정의한 함수고, 두 번째 함수는 얘에 대해서 정의한 함수. 이렇게 보면은, 이거 약간 좀 어뷰징 노테이션이야. 이거 사실 원래 다 감마에 해당하는 친구야, 이거는. 원래는. 근데 그냥 어뷰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중간에 그, 약간, 임시 함수, 뭐라 하지, 이걸, 대충. 더미 함수라 정의하지. 더미 함수는 이렇게 값을 가질 거고, 왜냐면 리스트 멀티플 LCM이 12니까. 그래서 이게 1을 1로, 5를 1을, 7을 마이너스 1로, 11을 마이너스 1로 할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컨덕터는 4일 거고, 그 컨덕터에 대응되는 함수가 바로 얘였잖아.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거랑 이거를 값을 갖는 이 캐릭터에 대응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더미 함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일단 사실 여기서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디클릭 캐릭터를 갈루아 그룹의 원소로 바라보고 싶으면 실제로 갈루아 이 친구의 갈루아 그룹이 해당하는 게 얘니까. 그러면은, 알아볼 수가 있죠. 바로 이그램플, 아까 봤던 건데, 첫 번째 이그램플을 가져왔어. 첫 번째 이그램플을 가져왔어. 첫 번째 이글 가져오면은, 이거에 대한 커널이 정확하게 1하고 5지. 그러면 이 커널로 픽스되는 픽스드 필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픽스드 필드가 정확하게 제타 4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5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냐면은 제타 n을 제타 지금 뭐냐? 8을 제타의 5승으로 보는 함수잖아. 반면에 제타 8의 제곱이 제타의 4야. 그래서, 제타 4의 5승이라고 하는 거를, 맞나? 그러면 이제 제타 4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제타 8의 제곱이, 제타 8의 5승의 제곱으로 갈 텐데, 이게 제타 8의 10승이니까, 제타 8의 제곱이라서 제타 4로 픽스가 된 거지. 일단 첫 번째에서 이제 이 제타 4가 픽스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일단 좀더 제너럴한 게는 원래는 이거잖아. 이게
얘를 이제 액팅을 해보면 되잖아. 그 액팅을 해보면은, 여기 이 홀수 번째 친구들은 다 바뀌어. 근데 짝수 번째 친구들은 안 바뀌어. 그래서, 이런 거 모아둔 게 바로 픽스드 필드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게 정확하게 QZ 타포지. 그러면은 이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원소가 됐냐면은, 한번 갑시다. 지금 Q가 있고 QZ4가 있고 QZ8이 있는데, 이거에 대응되는 게 G모드 8G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이게 8 오버 Q 제타 4, 얘가 정확하게 픽스드 필드 1, 5가 되는 거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얼로안그로우와 여기에 원소다. 그러니까 얘를 모두 4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4가 뭐냐면은 정확히 컨덕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쉽게 해서 컨덕터를 좀 다른 방식으로 가루화구를 이용해서 찾아봤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럼 example 2에서 아까 G모드 6 같은 경우는 G모드 3하고 그 컨덕터가 3이라고 했었는데, 그 왜냐면은 얘랑 얘 애초에 그냥 필드가 똑같아. G모드 6, 아, 그 QZ6랑 QZ3랑. 그러니까 당연히 얘에 대한 캐릭터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 좀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캐릭터가 모든 n에 대한 정의된 함수라면, 일단 얘를 여기에 원소로 바라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브 익스텐션 중에 K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천천히 할게요. 이 K가 있고, 이제 이 K라고 하는 거를 Chi의 커널로 픽스되는 픽스필드라고 하면은, 일단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러한 정보 중에서 가장 미니멀한 어떤 N을 찾아줄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미니멀한 N이 정확히 컨덕터가 된다라는 건 이제 좀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K가 이 카이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저 K는 카이에만 의존하는 함수니까. 카이에만 의존한다? 카이랑 컨덕터, 카이의 컨덕터에만 의존하는 함수니까, 뭐 저런 거를 잘 얘기해 줄수 있을 거고, 함수는 다 필드니까, 서브 익스텐션이니까 그런 걸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더 제너럴하게는 이제 파이널 그룹을 가져와서 그 파이널 그룹에 대한 N을 컨덕터들의 컨덕터들의 리트 커먼 멀티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서브 그룹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 H라고 하는 거를 X의 커널들의 인터섹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K를 H의 픽스 필드라고 하면은, 그건 마찬가지로 이 K라고 하는 게이 X에 비롱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대요. 이제 얘를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은, 이제 이거는 급해가지고 함수만 적어왔는데, 첫 번째가 너무 나이 빠르게 적었네.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아, 네. 여기서만 바라볼까? G모드 NG에 대해서만 바라봤을 때, 이 G모드 NG에 대한 캐릭터 중에서 마이너스 1을 1로 보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븐 캐릭터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X라고 하자.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 마이너스 1이 얘를 얘로 보는 함수잖아. 근데 이게 정확하게 컨주게이트 액션이란 말이야. 지금 저거 카이 마이너스 1은 1이라고 적어두려고 아, 하셨던 건가요? 그쵸. 아, 네네네. 급하게 적느라고 지금 다 날아갔어요. 네. 거봐. 그럴 수 있죠. 한번 돌아와서.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아, 사실 그 앞에 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을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은, 갈로아 그룹을 대응시키면은 걔가 컴플렉스 넘버를 내뱉는 함수도 바라볼 수 있어. 이건 이제 그 듀얼 그룹 이용한 건데, 아무튼 이제 그건 나중에 필요한 거할 거고. 아무튼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 대응이 될 거냐면은, 컨주게이트 액션에 대응이 되잖아?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노테이션 그대로 따라가면, 이 H라고 하는 거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컨주게이트 들어가 있어. 컨주게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여기 원소에는. 그럼 이 H로 픽스는 필드는 최소한 누구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될 거냐면은, 맥시멀 리얼 필드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QZN이 있을 거고. 근데 이 둘은 지금 이퀄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익스텐션 디그리가 2야. 따라서 픽스드 필드가 항상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대충 그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오늘의 마지막 얘기일 텐데, 아까 2F3에서 나왔던 카이라고 하는 함수만 볼 건데, 이렇게 정리되었었어요. 1을 1로, 5를 마이너스 1로, 7을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11을 1로. 일단, 이거라서, 이게 2분이죠. 이제 어떤 걸할 거냐면은, 그럼 이 카이에 속하는 서브필드는 도대체 누구냐? 근데 걔가 정확하게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일단 지금 이게 이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은, K라 노테이션 그대로 쓸게. 얘 비롱이 하는 걸 K라고 했으니까. 이 Q, Z, 12랑 K의 익스텐션 디그리가 2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쿼드라틱 익스텐션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를 지금 제대로 썼나? 잘못 적었죠? 얘랑 얘죠? 아, 이거 맞죠? 이게 익스텐션 뒤가 2라서 얘가 쿼드라틱 익스텐션이 되어야만 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QZ12의 쿼드라틱 익스텐션은 누구밖에 없냐면은, 이거는 뭐 지금 와서 딱히 할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하지 말게요. 이렇게밖에 없대요. 아마 계속 해보면 나오겠지. 그러면 이셋 중에 누구냐 라는 거를 정하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얘가 2분인 걸 이용하면은 얘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왜냐면은 컨주게이트에 대해서 픽스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컨주게이트에 픽스가 되는 거는 일단 리얼 필드밖에 없지. 근데 셋 중에 리얼 필드는 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비룡이 하는 거다 라는 거를 알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사실 얘는 좀 천천히 가자. 일단 얘는 그렇게 쓸수 있어 원래는. 근데 조금 더 가보면은 이 QZ12라고 하는 거를 내가 두 개의 컴포즈 필드로 바라볼 수 있어. 얘랑
말했다며 QI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쿼드라틱 필드가 얘야. 이거 더미 찾으면 나올 거야. 막 플러스 마이너스는 P 뭐 2분의 N-1로 결정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그다음에 이거에 대응되는 게 얘고, 그다음에 잠시만. 그러면 루트 3은 어디서 나왔을까? 곱해서 나온 거 아니야? 배 나왔나? 아이랑 루트 마이너스 3 곱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나? 오케이. 일단 지금 어쨌든 얘는 이제 우리가 결과로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얘랑 얘는 왜 아니냐라는 그 논리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논리를 볼 건데, 어떤 논리였을까? 만약에 K라고 하는 게 얘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컨덕터가 3이어야 돼. 왜냐면은 여기에 원소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 논리가 대충 이해 납득이 갔니? 만약에 다시 이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원래 카이는 얘에 대해서 정의된 건데, 이 K, 얘를 K에서 정의된 함수를 바라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 비용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야. 이 카이를 대충 여기에 원소로 뭐 바라본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 원래는 Q 제타 12 에 원소에서 출발하는데, 얘를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을 다 지워버림으로써, 쉽게 해서 컨덕터로 끌어내림으로써 여기에 대한 걸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야. 만약에 이거가 됐다란 소리는, 쉽게 얘기해서 카이라고 하는 게 카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원소가 됐다라는 거잖아. 맞나? 자, fixed field니까. 느낌만 가져갑시다.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응되는 건데, 여기에 대응됐다는 소리는 얘보다 커지는 거는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 아까 그거 배수로는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커지는 쪽에서 바라보면은 여기에 원소로 바라볼 수 있다는 소리야. 데타 3에 대한 Q에 대한 그 캐릭터로 바라볼 수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응됐다는 거는 최소한 컨덕터가 3은 돼야 돼. 왜냐면 아까 이 논리 구조로 따라가 보면 나오는 결과물이야. 얘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작은 미니멀한 제타 n, 그 n에 대응되는 게 이제 컨덕터에 대응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제타 n은 제타 3거든. 그러면 컴퓨터가 3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이따 해주시고 언제든 끊어주시고. 근데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면은, 이거는 컨덕터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컨덕터가 10이야. 이걸 먼저 계산했어야 돼. 뭐 보이는 거는 간단하게, 적어도 4랑 3은 아닌 거는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 왜냐면 4였으면은 이렇게 더했을 때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듈러 제타, 아니 뭐래 그 지모드 4지로 바라보려면은 4를 더했을 때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4를 더했을 때 값이 다르지. 적어도 컨덕터가 4는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3이 아닌 것도 보일 수 있지. 왜냐면 3이면 6으로 갔을 때 똑같아야 되는데 6으로 더해도 다르지. 그래서 이거인 걸알 수가 있는데, 이제 후보들 쪽에서 좁혀 나가다 보면은 뭐 컨덕터가 12밖에 될수 없다라는 거를 볼수 있나 봐. 아무튼 이제 10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거였으면은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얘가 미니멀한 친구지.
그래서 컴퓨터가 3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10이라는 거의 모순이고 마찬가지로 이거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Q 제타 4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는 컨덕터가 4라는 소리인데 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컨덕터를 이용해서도 이거의 비용이 하는 필드가 3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